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있었던 수업 공간 포럼 현장 스케치한 짧은 비디오들을 이제 커트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제 노트북에서 비디오를 플레이하고 제 앞에 있는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아이스튜디오 30이죠.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데 현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데서 제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. 한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준비된 비디오들에 같이 설명을 하는가를 보이면서 수업 공간 포럼의 현장 상황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 노트북에서 비디오를 플레이하면 이제 여기에 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어, 이제 곰플레이 같은 것을 써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, 여기가 제가 이제 오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때 그 여기 서서 하는 강의가 앞에 프로젝터로 이렇게 나갔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만 이제 지금 우리 장벽 크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여기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화면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앞에 스크린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실도 하고 앞에 프로젝터가 두 개 가지고 연결했죠. 연결해서 큰 스크린을 쉽게 프로젝터로 만들어서 영화관 같은 것을 만들어요. 다른 학교 교실도 같이 나오는 거죠. 다른 교실도 나오고 선생님 강의가 나오는 교실 수업, 원격 수업이 되는 공동 수업이죠. 이 발표장 전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정보원 안에 있는 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, 요번에 특별히 만든 그 출시한 VR 수업 캠퍼스라고 얘기 되는데,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걸 타고 전 세계 다닐 수가 있게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 동영상이 오면 이걸 가지고 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현장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렇게 그 4인용 VR 캠퍼스라고 저에게 붙인 거는,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혁신 학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실을 밖에서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다닌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죠. 캠퍼스를 만드는 거가.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 수업 공간 포럼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교실에서 하느냐 혹은 다른 세상에서 하느냐를 보이는 의미로 이런 이제 VR 장치, 강의 장치들을 선보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번 그 현장에 못 오신 분들 대략 다림 내용을 보시라고 이렇게 간단히 그 내용을 모아봤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